오늘은 백신을 접종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제가 백신을 접종한 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행대행가 다니엘입니다. 오늘은 6월 1일 현재 오후 2시가 좀 넘은 시간이에요. 일주일 정도 전에 질병관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19 잔여 백신 접종 예약을 신청을 했는데요. 갑자기 연락이 와서 지금 주사를 맞으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맞는 주사는 아스트라제네카고요. 혹시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 여러분들과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신 맞으러 왔는데요. 드시는 약은 없으세요? 예, 없어요. 오른손 쓰세요. 오른손이요. 20분에서 30분 정도 앉았다 가셔야 돼요. 네. 저는 조금 전에 아스트라제네카 예방접종을 마쳤고요. 혹시나 하는 부작용이 있을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20분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다시 입어보셔야 돼요. 혹시 맞은 데가 너무 아프고 좀 두께가 있는 것 같고 통증 있으시면 냉찜질 하시는데, 냉찜질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10분 정도 하셨다 5분씩. 그리고 맨살 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건 하나 대놓고 하시는 거고, 혹시 몸살처럼 오시면 다리나 아니고 팔 되는 거 드시는 거고요. 이게 아프실 때 드세요. 아프기 전에 미리 먹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혹시 몸에 다리 쪽에 멍이 갑자기 딱 온다, 네, 응급실 가시면 되세요. 멍이 생기면? 드물어요. 네네. 한번만 쫙 읽어보시면 되시고, 샤워는 내일부터. 술 같은 거 드시거나 힘든 일 하시는 거 이상을 분들은 피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무사히 잔여 백신을 접종하고 나오는 길이고요. 큰 증상은 없는데 주사를 맞고 나서 한 10분 지나고 나서부터는 아직까지는 조금씩 따갑긴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런 증상은 계속 잦아들고 있긴 한데, 간호사님 말씀으로는 그 증상이 지속되거나 화끈화끈 거릴 수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에는 얼음찜질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열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이레놀을 복용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뭐 크게 열이 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타이레놀 하나 사뒀고요. 하루 이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신을 접종한 지 3일째 되는 날인데요. 어제 하루 동안 주사 맞은 쪽 팔이 좀 뻐근한 느낌 빼고는 뭐 큰 증상은 없었습니다. 근데 외부 활동을 하다가 약간 몸살기가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이레놀을 한번 먹은 것 이외에는 특별하게 뭐 별다른 반응이나 증상이 나타난 건 없었어요. 체온도 정상이고요. 뭐 하는 중이야? 보면 몰라? 짐 싸고 있잖아. 어디 멀리라도 가게? 프랑스 보름 정도 다녀올 거야. 지금 시국에 프랑스라니. 양국에서 자가 격리하면 최소한 한 달은 아무데도 못 움직이는 거 몰라?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나라에서 백신 접종한 사람들은 6월 9일부터 프랑스 입국해도 자가격리 면제야. 물론 우리나라도 지난 5월 5일부터인가 백신 접종자들을 대상으로는 코로나19 검사 음성 나오면 역시 자가격리 면제금. 그래? 아, 그럼 나도 같이 가고 싶은데. 근데 우리는 아직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맞아? 너도 알다시피 지금은 만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백신이 개봉을 하면 몇 시간 안에 사용을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폐기를 해야 되는 거지. 백신 접종 예약을 했는데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에 해당하는 백신은 폐기 처분을 해야 되는 거야. 백신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 30세 이상 성인들에게 먼저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면 기회를 주게 되는 거지. 그거를 예전에는 노쇼 백신이라고 불렀었고 지금은 잔여 백신이라고 부르고 있어. 그래, 나도 백신을 빨리 맞고 싶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그럼 노쇼 백신? 아니, 잔여 백신을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잔여 백신도 맞고 싶다고 바로 맞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또 전혀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니까 시도해볼 필요는 있는 거지. 어렵지 않으니까 잘 봐. 우선 스마트폰에서 네이버나 카카오톡 어플을 열어야 해.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검색창에 잔여 백신 이라고 검색을 하면 이렇게 바로 예약하기가 나오는데, 지도에서 주변을 검색해서 이 주사기 모양 옆에 표시되는 숫자가 잔여 백신 숫자니까 이걸 보고 예약을 하면 돼.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샵 버튼을 누르면 잔여 백신이라는 메뉴가 보일 거야. 여기서부터는 네이버의 경우하고 같으니까 편한 방법을 찾아서 하면 되는 거지. 얼마 전까지는 전화 예약도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플을 통한 예약만 가능하다고 하니까 참고하고. 그렇군. 그런 방법을 혼자만 알고 있었다니. 혹시 다른 주의할 점은 없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같은 경우에는 만 30세 미만에게는 접종을 하지 않기 때문에 30세가 되지 않았다면 예약을 해도 맞을 수가 없어. 한 가지 더 참고할 점은 1차 접종만 하게 되면 2차 접종은 11주 후에 자동으로 명단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 2차 접종은 걱정 안 해도 되고, 1차 백신만 맞으면은 2차 백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나도 빨리 예약해 봐야겠다. 땡큐. 가장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을 수 있을 때 빨리 맞는 거, 그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빨리 백신을 맞아서 포스트 코로나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빨리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백신을 접종한 지 벌써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특이 반응, 특이 증상은 일어난 것은 없었었고요. 단지 이 주사를 맞은 쪽에 팔이 근육통이 조금 오래 가긴 했었지만 참기 힘들거나 그랬었던 경험은 없기 때문에 이 정도면 큰 부작용 없이 지나간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2차 접종은 8월 중순에 하기로 되어 있고요.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출장을 갈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돌아오는 금요일에 소다뉴스로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여행대행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아스타 루에고. 안녕.